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여러분들 가장 기대하시는 마지막 3교시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시간이 평소보다 예. 조금 짧아져서 예, 중요한 예. 내용부터 얼른 예. 좀 들어가 보죠. 예, 오늘은 일단은 파란색 물결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가지 예. 파란색 물결이 있는데 첫 번째 나가는 맵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시퍼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보게 되면 전 업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예.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라왔고요. 올라온 이유는 최근에 많이 빠졌고 또 이제 반등의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예. 에너지, IT, 그다음 헬스케어 수는 많이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파란 물결은 약간의 민주당의 우세한 부분들까지 네. 해서 보통 세 가지의 파란 물결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지금 아마 지수를 보시면 약간 나스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약간? 예, 약간 네. 밀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 아시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집권 이후에 어떤 대형 기술주에 대한 독점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 우려가 좀 나와주면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예. 나스닥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유의미한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 S&P 500 지수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붉은색이 50일 이동 평균선인데 예. 지금 S&P 500이 50일 이평선 위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만약에 안착이 된다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에 강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50일선이 한번 지지가 되면 웬만하면 안 빠지거든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 나스닥은 이미 안착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있고요. S&P 500이 두 번째 안착하는 그런 모습 보인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바이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사실은 네. 이제 1년 전의 모습 보게 되면 조 바이든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시장은 25% 하락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줬었던 네. 사실 예. 과거에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일단 1년 전에 이렇게 안 좋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 이거 보시게 되면 일단 바이든이 세금 폭탄을 인해서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역시 10.5%가 하락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금의 어떤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죠. 굉장히 포지티브한 분위기 바뀌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 불과 7월까지만 해도 안 좋은 게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골드만삭스 의견인데요. 바이든이 승리하면 경제 전망이 호전되고 GDP 역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나요? 하여간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또 한 가지 내용은요. 사실은 선거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고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일단은 의견을 동일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거가 여러분들이 너무 공포스럽게 그러니까 업앤다운 심하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누가 되면 자기 빠질 것이라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산 전략가가 얘기한 건데 올해 S&P 500 지수는 여전히 3,70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대략 네. 11% 올라가는 폭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중반까지는 4,000을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 유무와 관계없이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띌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적에 대한 호전이지 사실 선거가 아니라는 거 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밸런스에 일단 제가 한번 기사를 가져왔는데 제가 보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에서 누가 예. 이기든 시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지금 내용이 나온 건데요. 이게 예.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시장을 말아먹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나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전략을 피는 거기 때문에 예. 누가 되든 간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딱 이게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배런지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믿고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좀 동참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변화가 주가에 별 영향을 안 줄 것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정책 변화가 별로 예. 없을 거라는 뜻인가요? 그 정책의 변화 자체가 시장에 도움을 주고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어느 정권이든. 예, 그렇죠. 어느 정권이든. 근데 사실 보시게 되면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예.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장이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별 의미가 없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오늘 밸런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대다수의 어떤 월가의 분위기는 점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예. 또 이제 오늘 가장 핫한 내용인데요. 이걸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오늘 방금 나온 내용이거든요. CNBC에 네. 익명의 아시아 유명 전략가 30인이 본 미국 선거 전망을 제가 해놨는데 한번 쭉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0분한테 물어본 건데요.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으로 전망을 수정했냐 물어봤더니 3명만 약간 수정했다. 좋은 쪽으로
수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장 방향에 대한 전략, 예, 그렇죠. 전망을 아까 좋은 쪽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예.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예. 포지티브한 분위기를 바꿨다고 얘기했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선거에서 누가 이기나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거 아마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12명이 바이든, 예. 7명이 트럼프, 11명 경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경합이 의외로 많네요. 예, 사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전략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네. 상당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바이든이 상당히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얘기했고요. 이렇게 될지 안 될지 한번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현재 포지션의 변화를 물어봤더니 19명이 달러, 엔화, 금, 미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10명은 소외주로 이동하고 있다. 즉 얘기하면 여행주, 은행주, 가치주, 배당주 쪽으로 돈을 예. 옮기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단 한 명만 리츠로 이동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큰 의미 없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10명이 보는 소외주로 이동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역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가치주의 어떤 흐름을 좀 지켜보시라고 조언을 드려보면서 세 번째까지 질문이었고요. 예. 네 번째 질문은 중국 기술주가 좋냐 미국이 좋냐라고 물은 건데요. 19명이 중국 기술주 선호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 이유는 싸다. 지금 주가가 싸다고 얘기했고요. 예. 두 번째는 바이든이 미국 기술주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나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 예, 예. 사실 저거 재밌네요. 예, 예. 사실 그래서 지금 오늘 빅5가 주가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장 전에. 네. 이런 내용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기술주고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예, 그렇죠. 중국산이 좀 이제 나은 것 같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나올지언정 네. 기술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증가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약간 단기성 어떤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선거 이후에 아시아 시장의 전망에서 물어봤더니 16명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사실은 선거 이후에 코로나 영향이 적어지면서 경기 회복의 속도가 붙을 것 전망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바이든이 이겨도 아시아 시장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지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경기 회복에 코로나가 일단 약간 약해지면서 경기 회복이 어떤 그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좀 얘기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승리하면 어느 국가에 유리한지 물어봤더니 일단은 바이든 승리하면 중국, 일본, 한국 약간 친중 계열의 국가를 좀 말했고요. 네. 트럼프가 승리하면 인도, 필리핀, 베트남, 대만 약간 반중 개념이 있는 그런 국가 유리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이 중국 신중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곱 번째는 미중 간의 관계에서 물어봤더니 바이든이 중국에는 온건한 태도로 보이고 있고 트럼프는 역시 중국과 긴장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바이든이 약간 유리해 보인다는 얘기. 하여튼 트럼프는 최악이다. 예,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미국 정부의 데이터 정보를 빼간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바이든도 역시 안 좋은 그 스탠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온건한 게 아니고 일부에서는 약간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반반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일단 30인의 전략가가 본 일단 아시아의 전략가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선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강하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시아 쪽에 시장 흐름대로 갈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의미가 없지만 아까 본 것처럼 바이든의 약간 우세를 점치는 게 약간 좀 의미가 있었고요. 네. 흥미로운 내용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제 내용인데요. 펠로시 의장과 무르시 장관이 한 시간 동안 연설했는데 아직까지 추가 부양책이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봤더니 민주당은 2.2조 달러, 무르시 장관 쪽은 1.6조 달러를 얘기하면서 약간 부딪히고 있는데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네 번째 주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실업수당을 주에 600달러 줄 것이냐, 네. 300달러 줄 것이냐인데 이게 봤더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600달러 주게 되면 많은 분 입사 안 한다 이거죠. 예, 일 안 하고 돈만 받아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할까요? 근데 약간 그런 내용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건 좀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기대감 때문에 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틀어지면 약간 시장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잘 되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민주당 빼기나? 입장에서는 일단 400불 풀고 나서 600불을 할지 말지를 또 한번 합시다가 안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 600달러, 400달러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하여간.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보면 400달러 주면 밖에 나가서 버는 게 좀 더 많고 예, 그렇죠. 600달러 주면 집에서 그냥 600달러 받는 게 낫고. 예, 제가 보기에 미국의 모습인데, 최저임금 생각하면 예, 나은 모습인데 그 묘한 예, 묘한 어떤 그런 경계선인 것 같아요. 기다리기인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좀 조율을 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게 나아 보이고요. 500불 어때? 500불 딱 가운데서 좋죠. 500불 좋은데 트럼프 행정부가 400달러 이상으로는 전혀 동의 안 하고 있는 회사 안 다닌다 이거죠. 맞습니다. 더 이상 주면 그게 상당히 좀 첨예하게 괴롭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통과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또 상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공화당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0불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지역 화폐를 좀 이렇게 얹어주는. 그럼 우리나라 와서 쓸 테니까. 네, 그렇죠. 저도 경기 지역 화폐를 쓰고 있는데 네. 뭐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예, 농담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오펜하이머의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후에 정확하게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추가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기존에 85달러에서 101달러까지 올리는 모습인데 만약에 101달러를 가게 되면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네. 스타벅스가 그 정도로 좋게 보고 있는데 왜 좋게 보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매출 증가. 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이걸 제가 저 생각 못했네요. 왜 영상을 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예.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스타벅스 매장을 가시면 줄 서 있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줄 서 있습니다, 진짜. 줄 서 있는데 그건 일단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얘기하는 거. 일반 매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매장은 커브사이드 픽업이라는 게 또 유행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길 모퉁이에 세워놓고 네. 도로변에 아. 세워놓고 내가 문자로 주문한 다음에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알리면 놓고 간다 이거죠. 매장에서 이제 딱 주문 받고 나가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은 하루에 마셔야 세상 돌아간다는 그럼, 분들이 바로 그 많은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에 상당한 어제 얘기했지만 그 캔커피 그다음에 네. 이런 드라이브스루 혹은 이제 접촉이 안 하는 이런 예. 커피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스타벅스에 대한 너무나 좋은 내용이 계속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역시 스타벅스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나간 화면이 뭐냐면 스타벅스는 의견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반면에 던킨은 약간 내리면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3프로TV는 던킨일까요? 스타벅스일까요? 스타벅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예, 스타벅스. 예. 저는 스타벅스라 보고 있는데 다른 분은 어떻게 어떨지 네.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매출이 30%인데 30%의 매출이 현재는 신흥국과 중국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매장이 닫힌다 해도 글로벌 매출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면서 네. 지금 스타벅스에 대한 상당히 좋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곧 94달러가 최고점인데요. 경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의외의 기업이 상당히 잘 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이런 같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히려 그 기업의 포텐셜을 투자자들에게 확인시켜주네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커브사이드 픽업은 정말 좋은 되게 네. 기발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미국 내 일부 소매점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딱 주문하고 집에 가 그 매장 가면 딱 보따리가 있어 두고 나가는 비접촉식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 처음 사귀기 시작한 남녀가 그냥 서먹서먹하다가 저쪽 골목에서 불량배가 나타나면 이제 그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좋은 네. 네. 스타벅스가 이번에 위기를 맞으면서 네.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코스트코의 트래픽이 여전히 강력하다고 하면서요. 코스트코는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무려 목표 주가로 400달러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바로 조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스타벅스 저기 코스트코에 가게 되면 네. 큰 카트를 끌고 그다음에 아주 주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회원들이 보통 92%의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소매점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도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 코스트코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소매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시죠. 상당히 좋아하는 소매점이기 때문에 저기도 일주일에 한 번 안 가면 생활 안 된다 그런 뜻인가요? 직접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예, 그렇죠. 미국에서 그런 모양이에요. 예. 일단 회비를 내면서도 많이 가시는데 이거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갔다 오시면 상당히 싸다는 어떤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어요. 코스트코에 대한 인기가 예. 높아지고 있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간단하게 빨리 내용을 봤고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의 시장의 어떤 포인트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불고 있는 그런 바람들이 계속 이어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번 키만을 걸어보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은 네. 약간의 좀 부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까지만 익히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상승 기조는 추가 부양책이 불발되지 않으려는 약간 이어진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이제 어떤 그래서 반응들인지 궁금해서 여쭙는데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그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그래서 미국 대선 구도가 이렇게 될 줄 몰랐을 때는 트럼프가 될 줄 알았을 때는 트럼프가 되는 게 증시에 좋고
민주당이 되면 감세를 다시 되돌려서 증세할 거야.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불안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걱정은 사라진 모양입니다. 그 걱정보다는 오히려 그런 대기업들한테 돈을 받아서 네. 다른 쪽에 재정을 부양시켜서 결국에 이제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개념에서는 네.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동전 양면 같은 건데 제가 딱 보기에 사실 민주당이 우세해지면 안 되는 업종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총기 관련 회사가 가장 심하게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테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제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스미스 앤 웨슨이라든지 스톰 루거 같은 그 총기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 올해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왜냐하면 일단은 그 이제 민주당이 될듯 마땠지만 여전히 예. 트럼프가 우세를 점치면서 됐는데 만약에 정말 바이든이 된다고 생각하면 총기 관련 회사가 상당히 좀 부침이 나오지 않을까.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에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바이든이 아니어도 네. 추세가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쪽에 뭐 몰릴까. 근데 지금의 주가의 모습은 친환경 관련 기업들은 이미 1년 후에 주가가 끌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 안 되면 오히려 조금 악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나스닥 선물 지수가 조금 빠지는 건데 예. 빠지는 이유는 대형 빅5 종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규제에 대한 우려가 나와주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우려가 되지만 이것도 잠깐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빨리 말씀드렸더니 또 내용이 다 끝나고 끝났는데요. 하여간 오늘 그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의 어떤 우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두 달 만에 바뀌는 어떤 그런 약간의 톤이거든요. 바뀌는 톤인데 이거는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수시로 바뀔 것 같아요. 약간 누가 되면 누가 어떻게 될 거고 시장은 네, 어떻게 될 거고 계속 움직일 것 같은데 어제 장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어제 예.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빅스가 같이 올라왔어요. 빅스가 그러니까 원래 예. 빅스가 빠지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태양광 쪽에 관심이 있어 매수한다 그러면 그게 내일 되면 네. 트럼프가 우세해지면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럴 때는 네,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은 빠지는 날은 사고 오르는 날은 팔고 이건 어떻습니까? 물론 한 종목 계속 갖고 오래 장기 투자하시는 분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는데 시장에는 단기 투자자, 모멘텀 투자자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있죠. 예. 있는데 사실은 그 친환경 쪽, 신재생에너지 쪽을 산다 그러면 많이 올라서 많이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예. 굳이 얘기하자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더 쪼개서 네. 약간 작은 기업들 실적이 안 되는 기업까지 손댈까 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만 보시고요. 너무 자세하게 쪼개 갖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ETF 어제 알려주셨죠? 아이클린? 예, 아이클린. 뭐 그게 대표적인 청정에너지 쪽이니까 예. 그런 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글쎄요, 제가 보기에 기후 쪽 그다음에 뭐 이런 뭐 환경 쪽은 워낙 지속적인 어떤 추세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뭐, 이거 예. 관계없이 매수라고 좀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빅5 쪽에 약간 우려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이제 주요 기술주는 좀 팔고 그다음에 다른 쪽을 매수할까 하는데 그건 정말 안 될 일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가면 그게 더 갈 것이다. 조금 부침이 나오겠죠. 조정이 예. 나오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조정이 조정한 약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구매해야 될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그냥 그러면 잠깐 팔았다가 다시 왔다 갔다만 잘하면 좋지만 그 타이밍 못 잡는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 준비 못했는데 네. 지금 3분기에 대한 어닝에 대한 대량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어닝의 주인공은 네. 빅5 종목들이에요. 그들이 네. 이끌어가는 시장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실적을 본다 그러면 장 시작됐으니까 네. 한번 장을 좀 먼저 볼까요? 네, 잠깐 님?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S&P 500 강보합 정도 올라왔고요. 가오가 예. 0.23 역시 강보합인데 나스닥 뭐 약보합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기술주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그러네요. 예. 장 초반이기 때문에 크게 뭐 움직임은 없어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도 약간 빠지고 있고요. 예. 애플스, 그다음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까지 다 약보합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뭐 느낌이기도 하고 오랜 동안 경험하셨으니까 그냥 뭐 느낌을 여쭙는 건데 그동안 이제 빅테크 종목들의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대충 마무리된 걸로 그럼 보십니까? 아니면 네, 저는 됐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제 시장이 아마존이 10월 20일 날 실적이거든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12, 다 다음 주인가요? 20일이면? 예. 지금 꽤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의 예상들은 빅5가 시장을 구원해 줄 것이다. 실적 시즌에는. 예. 라는 의견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가봐야 알지만 네. 그게 엉뚱한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전히 빅5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건 대선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좋은 걸 텐데 그들이 실적 좋다는 거죠. 예,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2016년에 US Steel이라는 철강 기업을 상당히 많이 밀었어요. 저기 트럼프가. 예. 그 보험 의혹을 하면서 자국의 철강 회사를 굉장히 많이 밀었는데 그 회사가 지금 거의 사상 최저치까지 주가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아무리 대통령이 민다고 해도 실적이 안 나와주면 상승하기 힘들다라는 게 일단 미국 시장의 어떤 크게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도 시장은 열렸고 여러분들을 이제 다 시장에 정류장에 다 내려드렸고 저희는 이제 버스에 혹시 내리신 물 두고 내리신 물건 없는지 또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또 문 닫고. 차고로 들어가야죠.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 구경 좀 하시다가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또 내일을 위해서 내일 장도 또 열리고 하니까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엔비디아가 계속 오르는군요. 특별하게 전해주신 말씀 없으십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은요. 예. 그 3080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없어도 못 팔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네, 그래픽카드에 예, 신제품 팔리고 있고 네. 또 ARM 인수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기대가 굉장히 부풀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고점이 예. 숨만 뻗으면 닿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곧 아마 육자를 보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케라님, 은주님 실시간 채팅창에서 장우석 공부장님 시간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유료 방송을 할까요? 연장해서 한 500원씩 받고. 네. 엔트그룹 직원들 돈 벌었던 얘기가 아직도 제가 충격이 남아 있어서 오늘 정신 없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